충격발. 여보, 케밥 있어. 좋은 아침이. 러시아어야? 러시아어 비슷한 게 있어. 먹어봐. 문어 박스. 먹어봐. 아니 얘네들 말하는 게 일본어 같기도 하고 가끔 아랍어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아랍어. 근데 이렇게 있다가 아랍어 들으면 되게 반갑다. 와, 물 반 고기 반 오리 조금. 얘가 더 커. 물고기. 어, 엄청 큰 것도 있다. 휴대폰을 어디다 뒀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손에 너무 많아서 휴대폰을 든 기억이 없어. 근데 빨리 막 정리할 때 잃어버릴까봐 넣어줄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서 전 한번 물어봐 주는데. 안 들려.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해봐. 어둡나? 이상하다. 이게 몸에 좋대. 아, 맛 없어. 동맥경화에도 좋고. 물맛이 어땠어요? 아이씨. 먹는 순간 뱉어버리고 싶었어요. 뱉었잖아요. 베를린 할인마트에서. 뭐뭐뭐 자, 또 쫓아간다. 쫓아간다. 저울이 쫓아간다, 저기. 우와. 어디였나? 경쟁자가 물고기도 있어. 없는 줄 알고 먹으려 했는데 밑에서 물고기가. 아이고, 여기 찾아서 먹어. 우와, 먹었어. 우와, 야채, 야채. 돼지 무릎이래, 돼지 무릎. 돼지 무릎이래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족발 먹는 느낌이야. 우와. 먹어봐요. 대박. 여보, 이거 새로 나왔어요. 여보, 이것도 시켰어요. 윤기가 자르르르 육즙미 빵빵. 와, 날씨 봐. 저렇게 알고만 하지 마라 그라. 하지 말라고? 너 좀 더 궁금해서 저렇게 밴드 다 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라. 그래도 뭐 분위기는 사네. 여행 온 느낌은 나네 그래도. 와,
성 바돌룸의 성당. 역시 배운 여자. 와. 대학원 다니는 여자. 아, 졸업한 여자 아니야? 다르다. 대학원 졸업한 여자 아니야? 오자마자 고딩 양식이다 이러더라고. 와. 정말 이거 얘기 안 하는데 이게 고딩 양식이다 이렇게. 고딩 양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되게 뾰족뾰족하고. 뾰족뾰족하게. 와. 배운 여자. 가보자. 받아봐. 아, 시원하다. 어, 정원아, 여기 시원해. 아니, 점심 먹고 양조장 가야겠는데? 아, 먹고 가는 거 아니지? 네, 세스키에 자전거 있는데 그거 현장에 가면 알아볼까? 체코는 프라하는 지 너무 이렇게 높고 막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는 거. 체스키 약간 그런 느낌. 인도 맛있는 인도 음식 먹으려다가 완전 이렇게 꼬여버려가지고. 아이고. 맥주 공장 전화기랑 겹쳐서 빨리 가야 돼. 취소가 안 돼. 연기가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제 시간에 도착했다. 중요한 파트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냥. 역사? 역사. 역사 아니면 거지도 못하지. 좋지. 아니 우리 뭐 어? 좀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우리가 맥주 공장도 보고 어? 저기 식은 탄두리 음식도 먹고. 아니면 끝나고 가서 대화를 해봐. 거기 가서 앉아 있는 다시 거기 한국은 호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며? 호호 호날두 때문에. 아 맞아요. 왜? 다 매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호비 아니라 맵으로. 왜? 어? 야, 나중에 얘기해. 우선 후기야. 아, 진짜 현정이 너무 귀엽다. 어, 진짜 좋겠어요. 제가 이 맛에 삽니다. 네. 그렇겠네요. 아, 나 아주 그 언니한테 무슨 저기에서. 거의 뒤에 가서 거의 껴안는 줄. 그게. 너무 특이하고 싶은데. 입을 못 보니까. 살짝 붙는 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맥주가 여기서 나온 거야. 체코에서. 맛있는 맥주가? 어, 체코에서 나온 거야. 하루 종일 버스에만 있어주겠다. 운전하다가. 너무 좋다. 옛날엔 디스트리뷰터 저걸로 했대요. 와. 이걸 통과하고 저것도 하고 레일 통과해서 또 하고 했는데 요즘은 모던 체인과 이런 걸 통해서 디스트리뷰터인데. 와, 이런 쪽이 멋있다. 오빠가 멋있다. 오, 요드름 차요.